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0.25%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에 0.5%보다는 적지만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6차례 연속의 금리 인상은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번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좀 줄어들었지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다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되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 장기간의 정체에 들어갈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매사 남들에게 휩쓸려서 우르르 쫓아다니기보다는 보다 느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향후의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까니에 웨스트의 Throw the Wire 듣고 왔습니다. 이미아님께서 전세금 대출로 서울 사는 큰딸 항상 걱정이네요 해주셨어요.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집은 미분양되는 집들이 속출하는 데다가 집은 또 안 나가고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영희님이 오늘도 출첵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날이죠. 대학생인 아들은 오늘 동기들과 모여서 축구를 보기로 했다고 벌써부터 신이 났습니다. 하셨어요. 많이들 오늘 우리나라 축구 경기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백다정님께서 옹디 오늘 제 생일인데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들도 아무도 제 생일인지 몰라요. 옹디만이라도 축하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백다정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이렇게 슬쩍 알려주시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죠. 아무튼 저만 축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다정님 생일 많이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고 선물로 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오늘도 시작부터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김혜경님, 김나리님, 정소희님, 문미희님, 강은희님, 이경희님, 이지연님, 김대린님, 윤정민님, 정영민님. 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감사드립니다. 이재용님이 허지용 아저씨는 오늘 축구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2-1로 우리나라 이길 것처럼 보여요 하셨어요. 아저씨는 잘 모르겠어요. 2-1로 이기면 좋겠네요. 저도 봐야겠습니다. 시간 되려나 모르겠는데 출판사 잠깐 오늘 좀 들려서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아슬아슬하게 갈 것 같기도 하고 라디오라도 들어야겠다 차 안에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또 의외로 또 오늘 어제였죠 일본이 이기기도 하고 해서 오늘 경기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이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일본과 독일 네.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예예. 보셨어요? 아니요, 저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예.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아,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예, 우리의 예. 진정한 시작은 오늘이잖아요. 아, 그렇죠. 독일이 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저 독일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제 놀려서는 안 됩니다. 네. 약팀의 패배를 놀리는 건 군자의 도가 아니죠. 오! 이제 독일은 약팀이 되었어. 야, 이 그렇죠. 왜 졌지? 약팀이 되었다. 약팀이 되었어. 그렇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네.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일본 강호 독일을 상대로 역전승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우디에 이어서 일본도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2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선제골을 일단 내주긴 했습니다. 근데 후반에 두 골을 몰아치면서 2-1 역전승을 거둔 건데요. 네, 이로써 일본은 전날에 아르헨티나를 2-1로 제압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아시아 팀에서는 두 번째로 승리한 팀이 된 겁니다. 예. 사실은 진짜 방금 온지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누가 독일이 질 거라고 또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일본이 계속 이 역습으로 기회를 노리면서 승리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헨티나 또 독일 사실 늘 만년 우승 후보인데 맞아요. 이렇게 되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16강 진출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일본의 16강 가능성은 높아졌거든요. 예. 근데 독일은 예선 탈락의 가능성조차 함께 높아졌습니다. 예선 탈락하면 전 진짜 많이 충격일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은 다음 경기인 코스타리카전을 이기게 되면 16강 진출을 확정을 짓는 거고요. 그리고 비기더라도 16강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다. 맞아요. 이게 스페인에게 지게 되면 예선 탈락 확 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무승부라고 하더라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지더라고요. 무승부를 해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네. 어쩔 수 없죠. 이제 약팀이니까요. 약팀이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오늘 드디어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열립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진정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녁 10시죠. 우리 시간으로는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가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손흥민 선수 과연 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파울루 벤투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드디어 입을 열었죠. 예. 첫 경기 출전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우루과이 전에 출전이 가능할 정도로 안화 골절상에서 이제 회복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물론 모든 것은 직전까지도 상황을 봐야 합니다만 이 많은 분들의 염원에 따라서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뭐 예측 한번 해보시죠. 예측이요? 예. 한국 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무승부? 무승부? 되지 않을까? 오늘 무승부? 아니에요. 우리 아니 이겼으면 좋겠는데. 예. 무승부 될 것 같아.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덕화 님이 허지훈 씨 공식 미녀 희애 님 스코어 예측 좀 해 주세요 하셨는데 방금 무승부라고. 아, 이겼으면 좋겠는데. 야, 초를 쳐도 세상에 이럴 수가. 초를 치다녀. 여러분 이것은 절대 살려주세요. 허지웅 씨의 잘못했어요. 공식 살려주세요. 입장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니 예. 이겼으면 좋겠는데 예. 무승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그렇구만요. 저 집에 가도 돼요? 저 집에 가도 돼요? 여러분 저 집에 갈게요. 그래 이게 마음은 2-1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당연히 이겼으면 좋겠죠. 근데 뭐 무승부 될 것 같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똑같이 얘기해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월드컵 때마다 네. 동물들이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뭐 문어도 있었고요. 맞아요. 파울. 예. 이 얘가 원조거든요. 예. 오늘은 이번에는 파울이 문어인가요? 맞아요. 예. 낙타입니다. 낙타.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하다 보니까 예. 낙타가 이 점쟁이 동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파울이 진짜 적중률이 좋았어요. 오. 그래서 과연 이 낙타인 이름이 커밀라거든요. 예. 네, 커밀라도 과연 적중률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벌써 몇 번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최국 첫 경기 무패 징크스를 깨고 카타르를 2-0으로 에콰도르가 완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카밀라가 두 번째 경기 잉글랜드랑 이란전의 승자로 잉글랜드를 택했었는데 예. 잉글랜드가 6-2로 이겼죠. 이런 식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낙타 이 친구 좀 꽤 선방하고 있는데? 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커밀라는 우리나라 경기에는 별 관심 없다고 하나요? 우루과이랑 우리나라랑 이 원래는 예. 보니까 저도 좀 요즘 좀 야삽하다고 생각했던 게 예. 이거 자꾸 경기 끝나고 나서 공개하는 거예요. 아, 끝나고 공개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가 없지. 그래가지고 난 또 무슨 아, 예. 아닌데 그래가지고 예. 뭐 끼워 맞추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약간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까지 네네. 해주셨습니다. 이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름 뭐라고요? 커밀러. 네, 좋아요. 왜? 넘어갈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오늘부터 일회용품 금지입니다. 완전히?
뭐 대부분 금지라고 봐도 되는데 예. 이게 사실 제가 지난 6월에도 이 소식을 다뤘었거든요. 11월부터 이 제도가 진짜 시행이 됩니다라고 예. 상세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바로 오늘부터 일회용품 금지가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한번 짚어드려 보면요. 예. 오늘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그리고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대규모 점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비닐봉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편의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 못하고 100원 정도 받으면서 판매는 가능했었거든요. 예, 돈을 내고 이제 받아가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비닐봉투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존재는 하겠지만 판매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이 많아진 게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오늘부터 바로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바로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에 갑자기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 아, 1년 계도 기간?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 제도 자체가 좀 유명무실해진다. 오히려 혼란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예. 환경부에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계도 기간을 시행하는 이유다. 라고 했지만 예.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사에서 우리 이제 비닐봉투에 대해서 발주 아예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문까지 다 냈고 고객들한테도 안내문까지 다 부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하니까 이 점주들도 비닐봉투 다시 발주 받아주세요. 라고 항의를 하고 이 외의 점포들이나 뭐 다양한 업종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오늘부터이긴 한데 네. 1년 동안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흐지부지 돼버렸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러면 계도 기간 이후에 단속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단속은 1년 뒤에 후에. 하겠다. 1년 동안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어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1년 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아무래도 우리 뭐 거리응원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우리 어디 뭐 이 간단하게 술 드시러 가셔도 네. 축구 많이 보실 텐데 많이 쓰이게 되죠. 일회용품이 아무래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요. 뭐 예. 종이컵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예, 예, 예. 근데 특히나 우리 응원을 하다 보면은 합성 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탕탕탕탕탕 예. 이런 거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리 응원의 경우에는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설사 체육시설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본인이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니까 좀 정확하게 제대로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네. 어제 그 독일과 일본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네. 일본의 응원단들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서 저 봤어요. 쓰레기를 청소하고 가더라고요. 네. 경기장 내에. 그런 부분은 일본이긴 하지만 본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거리 응원 하겠지만 우리 또 평소에 청소하잖아요. 그럼요. 예, 이번에도 꼭 그렇게 자발적인 청소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합니다. 아까 강력한 힌트를 주셨어요. 네. 선정답이 어디서 나올지 네.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그럼요. 앞에서 나오는 거죠? 번호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매 월드컵에서는 점쟁이 동물들이 나타나 왔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점쟁이 낙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파울, 2번 커밀라, 3번 소니에. 3번. 3번. 정답 3번. 아, 낙타시구나. 아, 예? 낙타셨구나. 아, 그렇게 되는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까밀라 까벨로의 하바나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커밀라였고요. 우선 선정답자 박영숙님 그리고 8040 쓰시는 분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9111-3350 쓰시는 분 그리고 최정선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우리 2부에도 돌발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기다리셨다가 선물 타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오늘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죠. 오늘은 역사 속 간관이나 신화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임금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선임 교수 박광일 작가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사마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가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왕. 오늘은 컨셉이 뭐예요? 간신입니다. 간신이군요. 네. 되게 어울린다. 그렇죠. 오늘 주제가 역사 속 간관. 아, 맞다. 그 얘기 전에 우리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썬킹 교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3대 0으로 친대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그랬잖아요. 아니 나 SBS 지금 항의할 거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그랬잖아요. 박광일 작가님이 그랬잖아요. 박광일 작가님 아까 이긴다고 했어. 난 3대 0으로 이긴다고 했어. 1대1. 박광일 작가님 1대1. 이거 음모론이에요. 야, 나 이거 FBI에 신고할 거야. FBI 몇 번이야? 공소권 없어. 어? 국정원에 나 신고할 거야. 야, 여러분 그 비난 메일 썬킹 교수님께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래 살 겁니다. 욕먹으면. 오늘 주제가 역사 속 간관이나 신화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오늘 주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관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특히 이제 아랫사람의 말을 그 통치자가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을 잘 들었을 경우와 잘 듣지 못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간관 제도를 굉장히 잘 운영한 나라였었는데 예. 통치 철학이 있었고 운영 제도까지는 잘 됐는데 마지막에 그걸 들어야 할 왕이 잘 안 들었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철학은 충분히 지금 현재에도 활용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언급을 할 당태종 이세민의 예. 그 뭐라고 할까 계속 딴지를 걸었던 위징이란 양신이 있어요. 위징? 위징이라고. 예. 그러니까 뭐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안 돼 폐하. 숨 쉬지 마세요 폐하.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열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당태종이 쟤 끌고 나가서 죽이라고 해요. 그랬겠지. 근데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돌아보니까 그게 맞거든 제가 한 말이. 20보 정도 걷다가 취소. 그게 당태종의 위대함이긴 하다. 근데 그 위징이 이런 말을 해요. 예. 나라를 위해서는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필요하다. 난 양신이다. 충신은 한 군주만 보고 그 군주의 입맛에 맞게 뭐 서빙을 하는 그런 신하라면 예. 양신은 국가를 위해서 이 봉사하는 그런 신하다. 국가를 위해서 난 당신 뒷담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 한 것이 위징이었어요. 그 당태종의 20걸음. 당태종의 20걸음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정말 필수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렇죠. 예, 정말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처음에 아마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도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대체 어떤 이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간쟁을 할 때도 성군이 있고 보통의 군주가 있고 그다음에 암군이 있는데 성군에게는 사실은 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잘하고 계신데. 예. 그다음에 보통 암군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이거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보통의 군주에게만 간쟁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듣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20걸음이든 아니면 하루가 지나서든 그거를 어떻게 고민하느냐라는 것이 있는데 당대는 이제 위징이 충신의 개념을 저렇게 이제 규명을 했지만 조선 시대는 이게 훨씬 더 진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성종이 이제 그 대관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대관들을 이제 그 뭐랄까 탄핵을 했어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추국을 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충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르
따르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에 어긋나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충입니다. 그러니까 충의 개념이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또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 대한 충이니까. 그래서 임금을 바로 잡지 못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이 힘들어지는데 우리 신하들의 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를 향한 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성종이 버럭 화를 냈고 또 며칠 뒤에 꽁꽁 앓다가 그래 그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유야무야 어떻게 뭐 넘겼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종이 그렇게 이제 그 이 관관들한테 뭐 쥐락피락 당하는 걸 보고 휘둘렸다. 아들이 딱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관관들 딱 기다려라. 한 것이 연산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늘 다음 때에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때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혹은 자신이 경험한 걸 갖다가 충분한 사유를 거쳐서 아 굉장히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결과치가 나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정반대로 뛰어가야지 라고 해서 나라의 미래를 자기 인생을 망치는 암군들이 있는데 연산군이 좀 그런 타입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향으로 오늘 좀 가려고 일단 그 충신 양신의 개념으로 접근했잖아요. 위신이요. 그러니까 이 위진 같은 경우에는 충신을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모시는 군주만 바라보고 뭐 이게 이 뭐라고 할까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 충신이 정말 극단적으로 간 것이 우리가 말하는 간신이 된다. 그러니까 양신의 반대는 간신이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너무 충신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간신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모시는 군주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라는 큰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주군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조선시대 간쟁이라고 하는 것들 대간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대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헌부의 그 대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관원의 간관을 가리켜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관원이 원래 이제 간쟁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간관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관이란 말 자체가 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직을 걸고 임금에게 얘기를 간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제도를 이제 계속해서 정착을 시켜 나갔던 이유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군주가 국가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군주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들쑥날쑥하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군주의 통치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제 팀을 구성을 하는데 그 팀이 뭐냐면은 재상그룹이에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은 프리롤이에요. 아무 직을 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보좌하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 병조판서나 이조판서는 각각 뭐 국방의 일이라든지 인사의 일이라 있지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사실은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재상의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은 지금 성킴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왕만 바라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문제가 그 좀 취약할 거라고 생각해서 재상그룹을 만들어놨는데 또 이들이 왕과 친해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왕과 재상을 동시에 논박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다. 또 다르게. 그렇죠. 그러면 재상을 논박하는 그룹이 바로 누구냐면 사헌부. 당신들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왕을 논박하는 부분이 사관원. 이 두 그룹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공격을 하도록 해서 견제할 수 있게. 이 셋이 결국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길이 막히는 순간 결국은 재상들의 어떤 독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세도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왕의 독주. 이건 이제 우리가 연산군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니 이 언론이 막혔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론을 담당하는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로마 공화정이랑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로마 그렇죠. 공화정이 이제 집정관 두 명이 같이 로마를 다스리는데 최고 통치자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사실 거기에 원로원이라는 조직이 존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멘토링만 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멘토링만 그 두 명의 집정관한테 하는데 이들은 대신 종신직이에요. 그렇죠. 예, 종신직인데다가 이들이 종신직으로 원로에 있는 동안 꾸려놓은 여러 가지 조직들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결코 쉽게 흘려들을 수 없거든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때에 따라 유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집정관 말고 호민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그렇죠. 상호 견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각 나라별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지를 봤기 때문에. 아하. 네. 야 이게 재밌죠. 또 공화정 보면은 그 로마
집정관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잘 쓴 포석인 것 같아요. 현명하죠. 현명한 거 진짜. 예. 그리고 짧아. 임기가. 짧아. 예. 1년인가 2년밖에 안 돼. 2년이. 2년. 예. 그러니까 이제 영의정도 좌의정 우의정 해서 3정승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으니 예. 누구 둘이 같이 짬짜미를 해도 짬짜미. 한 명이 또 막을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예. 짬짜미.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또 만들어 놓은 그 정승의 구조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김정숙 님께서 늘 다시 듣기로 듣고 있던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본방으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선킴 교수님, 박 작가님 늘 잘 듣고 있어요.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오늘도 다시 어김없이 해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두 분의 가위바위보. 4연패하겠네 내가 오늘. 오늘 4연패할 것인가? 선킴 교수님. 자, 가위바위보. 야! 오! 피스 코리아. 발로차. 발로차. 미야도 발로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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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드디어 한번 이겼습니다. 선킴 교수님. 자, 오늘 선킴 교수님 먼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재상이란 것이 뭐냐면은 한자를 이제 그 파자해 보면 재상이 요리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 뭐냐면은 물론 뭐 이 벼슬 제자도 되지만 예예. 이게 그 한나라 때 그 한자 사전의 설문 해자 보면은 이게 요리사의 뜻도 있거든요. 요리사. 요리사. 아. 뭐 집 안에서 이제 매울신이다 보니까 그 노예들이 집 안에서 뭘 했냐 당신이 요리를 했다. 아. 그래서 재상이란 표현 자체가 원래는 요리사예요. 그러니까 요리사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냐면 그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때 춘추 오패가 있잖아요. 예. 다섯 명의 패왕들. 내가 최고야. 가장 먼저 패왕을 칭한 제나라의 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환공. 환공.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포지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관포지교의 그 주인공. 이제 그 관중과 포숙의 힘을 얻어가지고 제나라를 정말 잘 통치했던 이 환공이 초반에는 정말 통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관중이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이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 아, 시카고 학파요? 예, 예. 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예. 이 시작을 했는데 예. 이 말년이 될수록 나이가 드니까 이제 깜빡깜빡 한 것 같아요. 조금 어두워졌구나. 어두워졌어. 아. 초반에는 그 제나라 환공이 정말 제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뭐라고 할까 슬슬 이제 그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장위희라고 후궁이 한 명 있었는데 애첩이 예.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먹는 거를. 어. 근데 아무리 이제 그 요리사들이 공중 요리사들이 음식을 갖다 바쳐도 예. 맛이 없는 거야. 치워라. 난 이런 맛 싫다. 아, 본인이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맛. 먹는 거. 아, 예, 예. 그러니까 장위희라는 그 애첩이 예. 정말 입맛이 까다로운 거야. 이 뭐야 이거. 이런 걸 어디다 저리 치워. 했는데 마침 그때 이 제나라의 궁중에 들어와 있던 그 역아라는 궁중 요리사 노예 출신이에요. 예. 요리를 진짜 잘하는 요리 신이었어요. 제가 한번 마마님께 요리를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요리의 신. 요리의 신. 그래서 장위희라는 그 애첩에게 이제 요리를 갖다 바쳤는데 빠바바바바바 이게 고든 램지인가 무엇인가. 너무 맛있는 거지. 장난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자기의 그 남편 아닌 남편 같은 환공에게도 얘기를 했겠죠. 저기 대왕 그 요리사 역아라고 있는데 만든 요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대왕 역아라고 합니다. 제가 목숨 바쳐 제가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마치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가 만든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환공이 뭐라고 할까 농담이었어. 농담 이 말하는 거지. 내가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내가 사람 고기는 안 먹어봤다. 이 네. 말을 뭐라고요? 사람 고기는 안 먹어봤다. 사람 고기. 농담을 한 거예요. 농담. 농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저 앞에는 K 사마천이 앉아 계시죠. 예예. 예. 중국에는 C 사마천. 예. 오리지널 사마천이 쓴 예. 사기와 여시춘추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마천의 사기를 공식 역사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국 대사가 몇 번이야? 용이 나와요. 아 그러기 따지면 우리 동유보감은. 하여간 예. 아, 그 사람 고기를 안 먹어봤다. 농담을 써 농담. 예. 근데 여가가 집에 가가지고. 뭐 어떤 요리를 해와요 그 다음날에 예. 배야 대왕 드십시오 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지 환공이 한 그릇 다 비워 이보게 여가 이게 무슨 요리인가 사람 고기입니다 에? 사람 고기? 사람 고기 어떻게 구웠단 말인가 세 살 난 제 아들 고기입니다 한 거예요 여가가 What? 여기에 깜짝 놀라요 환공이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그때 여가가 바짝 엎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진정한 이 충신이라고 하면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보다 군주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군주님의 그 요구 제가 실천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먹은 건 찝찝한데 얘 충성심이 느껴진 거예요.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판단력이 이제 흐려진 거죠, 환공이. 이미 흐려진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가를 이제 재상 요리사 상자는 도와줄 상자인데 그러니까 재상으로 앉혀버려요. 예. 옆에 정치까지 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옆에서 이제 원래 재상으로 있던 관중은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 나중에 분명히 이제 뒷담화 뒤통수 칠래라고 웬걸 환공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두 명의 간신을 더 드려요. 두 명이요. 그러니까 맛을 들렸구나. 맨날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 수조와 개방이라는 두 명의 간신을 더 들여오는데 이 수조는 처음으로 이 환공 밑에서 일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으로 궁형, 셀프 궁형을 해요. 자기 생식기를 잘라. 그래서 중국 역사의 최초의 환관으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좀 이 개방이라는 사람은 사마천한테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개방이라는 사람은 원래 옆에 있는 위나라의 제후였는데 인질로 잡혀 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요. 물어봐요 환공이 이보게 개방 너는 옆나라 위나라의 제후인데 왜 안 돌아가냐고. 대왕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봤자 제후밖에 못 되겠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제후 따위는 싫습니다. 어차피 천하는 우리 환공 우리 대왕님 건데 대왕님 밑에서 저는 평생 충성을 딸랑딸랑 다하겠습니다. 완전 간신 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귀라고 해가지고 삼귀 이 제 나라의 간신 3종 세트 여가 수조 개방이 이제 나라를 망치기 시작을 해요. 오래 못 가겠네. 근데 이미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제환공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막 진짜 충신들이 하는 얘기 양신들이 하는 얘기는 안 들어요. 막 간관들이 뭐라고 해도 안 들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관중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했어요. 제세 쫓아내라고. 안 쫓아내면 제 나라 망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관중의 마지막 유언이었잖아요. 일단 쫓아내. 쫓아냈는데 그 다음 재상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포숙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여가가 했던 요리 맛이 그리운 거야. 환공이요. 여가가 만든 짜장면 탕수육이 그립다. 다시 데려와라. 아니 요리만 시키면 되잖아. 아, 배달로? 그렇지. 아 그때는 그 로켓 배달이 없어가지고. 아유 그래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꾸역꾸역 다시 세 명이 들어와요. 아이고. 여가 들어오고 수조 들어오고 개방이 들어오고. 세트로 들어오는군요. 세트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몰락이 시작이 되는데. 아이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진짜 판단의 제로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환공이. 실질적인 권력은 이제 역아가 쥐어 버렸어요. 이 할배 환공 한때는 이 춘추 오패라고 불렸던 이 환공을 냉방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굶깁니다. 기록에 따르면 환공이 배가 고프다. 죽이라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궁녀가 죄송합니다. 지금 죽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다. 물이라도 한 잔 달라.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옵니다. 냉방에서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67일 동안 놔둬요. 왜 그랬을까? 어? 죽였는데 왜 또 놔뒀을까? 그만큼 시신을 능멸한 거예요.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뭐 하여간 다행히도 태자 소라고 있었는데 태자가 똑똑한 친구여가지고 이 여가 수조 개방은 다 쫓아내서 제 나라가 명맥을 이어나가지만 이렇게 정말 충신과 간신은 한 장 차이거든요. 요 선을 넘는 순간 나라를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가 케이스에서 볼 수가 있고 이 재상이라는 표현은 원래 요리사에서 나왔다. 요리사에서 나왔다. 네. 아, 깨알 상식까지.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사마천이 쓴 거기 때문에 우리 허 MC는 믿지 않는다.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 이미 지금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여 계십니다. 왜요?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다. 너무 세다. 라는 말씀 계시는데 너무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에이 나쁜 놈들이지. 누가요? 사마천이? 아니. 여가? 실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지금으로 치자면 언론을 담당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임금의 처사에 대해서 충고 또 비판을 하는 관청이게 되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게 드리겠습니다. 1번 사관원, 2번 승정원, 3번 수락관. 힌트! 수라가 몽골 말인 거 아시죠?
왜 헷갈리게? 승정왜 헷갈리게 지금 수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예. 전생에 제가 수라를 좀 많이 봤어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거. 아니면 빨리. 승정원은 비서실입니다. 아 그럼 일단 두 개가 날아갔네요. 예 지금 이야기되지 않은 아, 단 하나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0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미연의 파파라치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성킨 교수 모시고 오늘은 역사 속 간관이나 신화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성킨 교수님이 오랜만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이겼어. 그러니까. 영원히 아, 질 줄 알았는데. 왜? 오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역전승 것 같았어. 오늘 일기에 쓸 거예요, 전. 일기에 처음으로 쓰신다고요? 이겼다. 오늘 옷 또 살까?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렇게. 앞 시간에 가만히 있으려니까 예. 좀 어색하고 아, 그러니까.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 매번 이기셨었는데 그렇죠. 오늘 가위바위보 치셔가지고 박 작가님이 네. 독일이 일본에 진 느낌? 그런 느낌 뭐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 느낌 독일은 이제 약팀이기 때문에 아 지금 그래서 예. 독일 비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놀리면 안 돼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독일의 그 마음 안타까움 예, 막 이런 약자를 놀리지 맙시다 아, 1225님께서 이분은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오늘 역사 코너 있는 날이라서 질문 올리신 분인데요 역사 시간 질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철기 시대라고 하던데 맞나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다음이 철기 시대잖아요 저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의문의 일패를 당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설기 시대 다음은 무슨 시대일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예. 그 그린피스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시대예요 지금 그 이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학문적인 분류로 따지면은 철기 시대는 이미 한 기원 후 300년 정도에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보통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철기 시대까지 해서 이제 우리 과거 이를테면은 기록으로 잘 남겨 있지 않은 그런 시대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당시에 주로 쓰던 광물들을 대표로 해서 시대 이름을 구분 지었고요. 철기 시대 다음 그리고 지금은 다 역사 시대라고 통칭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두중님께서 박광일 작가님, 성킨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허지웅 쇼에서도 역사를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근데 두 분은 오늘 어디서 경기 보시나요? 뭐 장지현 해설위원, 뭐 박지성, 배성재, 네. SBS. 네. 월드컵은 SBS죠. MBC, KBS는 일단은 해설이 재미가 없어. 아까 광고 나올 때 안 본다면서요? 뭐, 본다니까. 아, 국정원 전화번호 뭐야 뭐냐 이거.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 이번에는 박광일 작가님 차례입니다. 네. 예.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간관 뭐 언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과거에 이제 언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로. 그리고 이제 지금과 비교해서 보면 언론과 가깝다.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언론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은 이제 여론을 담은 대중 매체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한자에서 언과 그다음에 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언어지론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낱말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 원자가 보면 매울 신자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듣기 거북한 말. 아, 애초에 말부터가 그렇구나. 직선적인 것.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직선적이고 남한테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뭔가 논의를 펼친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듣기 싫은 말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저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니까 그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언론은 이번 기본적으로 귀에 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앞에서 이제 뭐 그 춘추 전국 시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던 순자가 예. 자신의 책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순자가 네네. 그래서 이제 순자가 그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간언을 거절하고 자신의 비위를 가려서 자기 뜻대로 독단하는 폭군들은 먼저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심을 잃어버리게 된 군주는 결국 임금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쓴 말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간관들, 뭐 사관원이라든지 사원부라든지 홍문관의 이런 간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임금들의 표정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또 이제 분석을 몇 개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네다섯 단계로 분석을 하는데 그 뭔가 간관을 얘기를 하면은 태종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 아, 네 말이 옳다. 내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다. 막 요임금 같은 굉장히 드물지만 어쨌든 이런 임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들으면서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지만 그래. 말은 네 말이 옳으니까 그 말을 따르겠다. 이런 군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쯤 되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오지 마 내 옆에 좀. 이렇게 하면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한다. 그다음에 이제 연산군 같은 경우 이게 김처선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이고. 죽여버리는 사람. 그랬죠. 너무 잔인하게 죽였죠. 죽였죠. 죽이고 에이. 그 이름을 영원히 못 쓰게. 그래서 첫자를 못 쓰게 해서 한동안 조선 시대에는 중간까지는 첫자를 고첫자를 못 쓰게 했던 예. 어떤 집터를 파버리고 연못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얼마나 싫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김처선이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간언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 간관의 역할은 아니었지만 내시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던 거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양심과 충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요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 나는 딱 듣고 아 그래 나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 저 듣기 싫은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용납할 정도는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마음 넓이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용납할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조금씩 밑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납할 정도는 되니까 근데 조금 아 저 말은 좀 심하지 않아? 내가 용납하는 사람인데. 예. 저 말은 좀 심하지. 어. 그러면서 한 사람을 버려요. 다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버립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사람을 다 버리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군주라 그러면 죽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첫 단계였던 저 말이 진짜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순자의 논리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간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조선시대 관련된 간관 또는 어떤 그 언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처럼 제도가 잘 갖춰졌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 이제 간관들이 임금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임금이 의견을 내거나 할 때 안 된다라는 걸 이제 한자로 불가라고 하거든요. 예예. 예. 누가 그걸 또 조사를 하셨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불가가 얼마나 몇 번 나오는지. 6만 번 나온대요. 6만 번이요? 왕한테 불가. 네, 안 됩니다. 디나이드. 안 네. 돼요. 왕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러니까 대략 30명 왕이면 한 왕당 2,000번씩. 2,000번씩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왕이 힘들다. 네, 제가 보기엔 조광조가 네. 그 중에서 꽤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광조 너무 일찍 가셨어. 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그 건너편에 있었던 조선의 왕들이 어땠는가. 근데 조선의 왕들이 거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듣지 네. 않았다. 네. 그 벌을 주거나 죽인 경우는 굉장히 예. 드물지만. 그래도. 벌을 주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듣지도 않았다. 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성종 그러면은 이제 연산군이 아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삼사의 간관들한테 당하고 휘둘리냐, 신권에 의해서 어떻게 군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충과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게 성종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종이 계속해서는데 아니 저 간관이 왜 저렇게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저렇게 말을 하지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거나 또 때로는 귀향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아서서 홍기달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종조차도 너그럽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그러운 게 아니라 약간 찌질했죠. 그 창경궁 그 연못에 그 구리 장식한 거. 그 뒤끝 봐봐요 그거. 사실 뭐 성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조선 시대 내내 사실은 이게 언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철학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잘 작동하지 않았다. 민생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았고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넉넉했던 시기가 얼마 없었다. 이런 면에서 이 제도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그 언론 언관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던 왕에 대한 평가가 이제부터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조선시대에 이 언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왕권 대 신권 어느 쪽이 더 높았느냐 이 대에는 그래서 그게 역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논의에만 그치지 그렇죠. 사실 우리 지금 시대에 빗대어서 이 조정 내의 언로가 지금의 언론과 같은 역할을 했고 어떤 면에서 같은 역할을 했고 네.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배우고 반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는 거는 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언론을 같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그럼 그거의 통치나 때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볼 때 조선은 밑에 부분에서 올라가기까지는 잘하는데 예. 다시 그게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었고 그러면 이제 순자가 얘기했던 방식을 다시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본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척만 했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왜 받아들인 척이라도 했느냐. 예. 조선이 처음에 건국할 때부터 이 나라는 여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치의 협력자를 구하기 위해서 사대부들에게 그런 언론을 그렇게 뭔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약용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간관의 역할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맨날 싫은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 군주가 굉장히 폭군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뭔가 그 우리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해라. 예. 네, 말을 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임금께서 정말 잘하시는데 이것만 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티칭이 아니라 약간 너치의 개념으로 툭툭 건드리는 그런 코칭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는 건데 정약용은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금이 무슨 말만 받아들이냐면은 앞에 것만. 그렇죠. 앞에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전하의 치세가 정말 세세 영원히 빛나시나이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만 네. 기억하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근데 그 한 가지 단점은 무시해버리는 거. 아, 듣지 않아. 네, 그 앞에 얘기를 듣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의 역할은 결국은 목숨을 걸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털이 박힐지언정 그렇게 해서 군주가 그걸로 약간이라도 충격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역할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한 번에 바뀌거나 두 번에 바뀌진 않는 거고 사실은 용납하는 척하는 임금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잘 굴러갔던 게 뭐 세종대 정도를 제외하고 또 언제가 또 있나요? 정조 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돌아갔는데요. 정조 때? 네, 다만 이제 정조는 신하들의 얘기를 듣는다기보다는 백성들과의 밀접함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조가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예. 그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사도세자의 무덤을 13번 가는데 예. 그것 말고도 능행을 아, 그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예. 근데 그걸 말고도 능행을 60번 넘게 합니다. 아. 근데 그 능행 가는 게 왜 중요했었냐면은 능행을 갈 때 그 거리가 하루 이틀이 충분히 걸리거든요. 예, 예. 그럼 하루 이틀 사이에 백성들이 들어와요. 격쟁이라든지 상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얘기를 정조가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임금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그렇죠. 백성과의 대화 시간을 말이야. 근데 이 대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대화를 통해서 여태까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대부의 여론이 예. 사실은 그 언론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 그 여론이 거의 대부분은 또 사대부의 여론이라는 거죠. 그럼요. 여기에 이제 집중했던 게 인조였었잖아요. 인조 효정이 거기에 집중했다면 정조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백성의 말을 직접 들어야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계장막에 갇혀있는 그 느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처리했던 언론과 관련된 처리했던 사건이 한 3천 건에 4천 건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긴장을 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가 이 언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이 언로가 신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 형이상학적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나의 정치보다는 그들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뚫고 나갔던 거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지금 정체되고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정말. 아, 정체되어 있다. 예. 숙종 영조 시간 영조 연간의 나라는 안정되었지만 이 안정과 동시에 나라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혁신의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 다고 봤던 거였고 그래서 그 돌파구를 백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 이 정조대가 여러모로 귀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조가 사망을 한 1800년 이후에 조선은 실질적으로 망합니다. 아, 네, 이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극단적이야. 아, 내가 얘기하면 다 극단적이야 이거. 선생님. 아, 그 이후로 많이 갔지. 아니,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로가 이제 막혀 버리고 이제 그 세도가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 때 김희수라는 사람이 이제 격쟁을 하는 거예요. 그 왕 행차, 능행차에서 막 와서 치는데 잡아서 부른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흑산도에서 올라왔는데요.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흑산도는 원래 이제 지금 그 예전까지 세금을 뭐로 내냐면 종이로 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다른 세금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종이로 냈었는데 지금은 당나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종이로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조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받아들여서 성공하기까지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 임금이 정조라는 거예요. 아, 정조대. 우리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야기도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런데 또 이 시간에서는 의외로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 다뤘어. 의외로. 그렇죠. 정조가 참 술을 좋아했죠. 불취무기 안 취하면 집에 못 간다. 박경일 작가님이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안 다루셨나 봐요. 아, 그러네. 공감대가 없어. 앞으로 정조 이야기 몇 번 더 네,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석희 교수님. 간단하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당나라 때 위징 얘기를 해드리면은 당나라를 세운 이 씨는 아시다시피 한족이 아니라 탁발 선비족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연이 이제 당고조 당나라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족이었던 이 위징이 자기가 모셨던 군주는 다 망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흘러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이 당나라를 세운 이연의 큰아들 이건성 굉장히 건성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이건성. 이건성의 건성 그 휘하로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미스터 쓴소리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건성은 사람이 참 좋았지만은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태자로서 약간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오냐면 이세민. 맞죠? 이세민 안시성에서 당했던. 예. 그 딱 이걸 위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그 첫 아째 아들 이건성에게 얘기를 한 거죠. 죽이라고 이세민. 지금 이세민 친동생이지만 안 죽이면은 당신이 당한다고. 안 믿었어 위징 말을. 설마 내 동생인데 그럴 리가 없다. 결국에는 그 장안의 그 현무문이라는 궁 앞에서 이건성은 이세민이 쏜 화살 한 마를 맞고 죽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민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불러와요 위징을 이세민이. 너 일로 와. 라일라이. 라일라이. 네가 이건성 우리 큰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위징 맞냐? 보통 같으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헛소리했습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It's me. 어? 나라 그랬어? 아, 뭐? It's me. It's me. 아, 영어가 뭐냐? 나는 브라스 프랑스어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위징은 뭐라고 했냐면 예. 맞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정말 내가 보시던 이 건성은 내 말을 내 충언을 들었어야 된다. 내 말만 들었어도 그 자리엔 너가 있지 않고 이 건성 내가 보시던 그 큰아들 이 건성이 앉아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세민이요. 와 지금 저렇게 떨지도 않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앞에서 저렇게 충언 아닌 직언을 저렇게 하냐. 충격과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 죽여요. 그러면서 간의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간이 휴게소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왜? 아 웃는다 재밌어 이건. 너는 지금부터 위징아.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쓴소리 내 귀에 쓴소리는 다 해라. 다 해. 그걸 충실하게 실행을 해 위징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이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16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도 다 징병을 해라라고 당태종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예. 거기에 위징이 또 딴지를 거는 거죠. 절대 안 된다고. 18 안 돼. 어? 18 안 돼. 그러니까 군사라는 것은 군대라는 것은 머릿수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전략과 훈련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16살짜리 애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건 무엇인가? 안 된다.
당초적인 이해를 못해요. 예. 거기 또 적절한 예를 든 게 뭐냐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연못에 물을 다 빼버리면 쉽게 물고기를 잡지만 다음엔 우리가 낚시를 못하게 된다. 그렇지. 그때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한 번은 또 뭐가 있냐면 이 매 사냥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취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 근데 어디서 당태종이 매를 예쁜 거 하나 구해왔어. 취미 활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아이고 정말 이쁘다. 이쁘다. 매야 송골매야 희나리 한번 불러봐라. 이런데 저 옆에서 위징이 본 거야. 뭐예요 그게? 희나리요. 알겠습니다. 네. 위징이 걸어오니까 네. 이 당태종이 이 매를 가슴속에 숨긴 거예요. 이걸요. 들키면 안 되니까. 어이구. 아, 근데 눈치를 많이 봤나 보네. 눈치 많이 봤죠. 근데 위징이 딱 봤어. 예. 지금 매를 숨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안 가요. 한 시간, 두 시간 넘게 계속 간언을 올려요. 전화, 이것 때문에 이거 뭐 이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결국 매가 그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지식사. 그런데 나중에 시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중요한 얘기는 그 위징이 죽고 난 죽을 때 찾아가서 이제 유언을 듣습니다. 위징 짧게. 그 유언이 무엇인가? 깰꼬닥. 지금 정관의 치라고 해서 굉장히 태평성대였거든요. 태평성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위기를 대비해서 나라의 국력을 지키십시오. 하고 죽어요. 아. 죽은 다음에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당태종이. 세상을 보는 거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나에게는 위징이 거울이었다.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난 잃어버렸다. 아하.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그러게 참. 아 이거 질문할 거 있었는데 하나. 방송을 하면 우리가 방송을 하면 자전을 빨리 하나 봐요 지구가.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가. 특히 목요일 이 시간대가 자전을 막 미친 듯이. 그러니까. 아니, 예. 네, 빠르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정원한테. 전에 게시판에 올라왔던 질문인데요. 우리 당나라 군대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확정된 게 없더라고요. 없어. 두 가지가 있어. 제가 찾아본 게 한 가지는 실제 당나라 군대가 후반기에 굉장히 약했다. 두 번째. 이게 희한한 게 당나라 군대라는 비유가 다른 나라에 없어요. 동북아에. 다른 나라에는 없어. 우리나라만 있어. 우리나라만 있어. 우리나라만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을 한번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 아. 둘 중에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 저도 찾아봤는데 예. 확답이 없어요. 저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번이 맞다고요? 자, 우리 정확한 정답은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 역사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송경민님, 신랑과 저는 축구 모임에서 만나 결혼을 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축구를 볼까 드라마를 볼까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싸울 일이 없어서 좋네요. 오늘도 열심히 응원해 봅니다.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무언가가 같은 부부. 그만큼 또 싸울 일도 적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네요. 서로 이렇게 좀 통하는 게 많은 부부일수록 더 덜 싸울 것 같기도 하고 더 싸울려나? 아무튼 좋아 보입니다. 오늘 두 분이서 오묘하게 축구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수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한 지 13년 만에 드디어 오늘 정규직이 됐어요. 정규직이 안 된 동료들도 있어서 제가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정규직이 되고 나니까 한결 편한 마음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후에 출발인데 허지웅 씨도 버스 안에 크게 틀어놓고 손님들과 같이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13년 만에 정규직. 그 이제 그동안 2년마다 재계약을 계속 하시다가 갱신하고 하시다가 13년 만에 정규직이 전환이 된 건데 이거 뭐 말로 표현 가능할까요? 너무 좋은 일이죠. 또 이 와중에 다른 동료들 때문에 마음껏 좋아하는 표정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의 넓이가
대충 제 가늠이 됩니다. 경수님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아, 댁에 가서 많이 기뻐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희는 면역관리 영양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8024님 웅디 얼마 전에 양쪽 주선자들과 함께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 남이 제 주선자분에게 푹 빠지는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봤네요. 결국 제 주선자분은 오래된 남친과 헤어지고 제 소개팅 남이랑 사귄대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 이런 일도 있군요. 8024 쓰시는 분 어떠세요? 지금 뭐 속이 좀 많이 쓰리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약간 희극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순리대로 또 제짝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의 여정 중에 있는 거니까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기분은 나쁠 것 같긴 해.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선미의 보름달까지 듣고 왔습니다. 박안철님 문자예요. 시장 닭집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께서 손주들 월드컵 시청하며 먹게 한다고 미리 주문도 안 하시고 오셔서 대기 중이에요. 라디오는 계속 틀어놓았는데 이제야 웅디 목소리가 들리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뭐 다들 치킨 사시느라고 치킨이든 닭이든 닭 삶은 게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들 양손 무겁게 해서 집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배달시켜 드시거나, 배달은 근데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막 그 왜 휴대폰에 앱 상점 있잖아요. 거기도 1위의 앱이 다 그 치킨 배달하는 그런 앱이더라고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완철님, 박완철님 오늘 좀 고생하실 것 같아요.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635 쓰시는 분, 옹디 딸아이가 어렵게 번 돈으로 처음 일본 여행 간다고 하네요. 1시 50분 비행기라고 합니다. 대견해요.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세요. 오, 7분 후에 뜨네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라고. 아,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뭐를 전해달라고 말씀드렸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면 좋겠네요. 7030 쓰시는 분, 백수가 된 지 한 달 넘었어요. 30살인데 백수가 된 제가 뭔가 한심하면서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적성과 흥미를 기반에 두는 편인데 일을 하다 보면 가족들 생각에 돈을 쫓아가게 되고요. 지금이라도 적성과 흥미를 따라가야 할까요? 옹디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적성과 흥미를 한쪽에 두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일을 다른 쪽에 두고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놓고 지금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양쪽에 이미 어느 정도 어느 쪽을 시작하시든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라면은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적성과 흥미를 기반에 두고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서른 살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서른 살을 많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 본인밖에 없을걸요. 그러니까 모든 서른 살이, 저도 서른 살 때 그랬고 다 그래요 정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명미선님이, 남편이 기말고사를 앞둔 아들을 데리고 영국 독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시험보다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네요. 가슴으론 이해하는데 우픕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세요. 아들을 데리고 기말고사를 가슴으로 이해하시니까 너른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남편이 뭔가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펼쳐보라고 해주십시오. 잘 되면은 뭐 다 좋은 일이죠. 아들을 위한 건데.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세요. 이윤주님, 양성봉님, 권위현님, 박아람님, 박유아님, 문은경님, 김은주님, 김형아님, 최기영님, 이연진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중훈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맛의 산다를 함께 할 거예요. 초대석 코너. 이번 주만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옮겨서 진행합니다. 영화 유포자들에 출연한 배우 김소훈 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엔딩송이에요. 고건호님. 대한민국 파이팅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고건호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 박헌주, 기술 김진규 신호,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